네, VR 슈퍼 토너먼트 인피니트 파이어 중계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수현입니다. 오늘 유대현 해설, 정준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VR,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정말 먼 미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만 네. 벌써 우리 앞으로 이렇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e스포츠 역사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20년 전에는 e스포츠라는 것도 생소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VR로 가상현실로 e스포츠를 한다? 이건 혁명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입니다. 네. 네. 그렇죠. 20년 전 말씀해 주셨는데 20년 전에는 오락실만 가도 혼나던 시대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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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제는 VR을 넘어서 AR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2D 화면으로 중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VR 화면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PIP로 배치를 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5G 시대와 함께 열렸다는 거죠. 굉장한 그렇죠. 거죠. 네.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마치 내가 드론이 된 거예요. 내가 드론이 돼서 그 맵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원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것 자체도 사실 예전에는 어찌 보면 스포츠보다 약간 아래 단계처럼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e스포츠가 이제 뭐 시범 종목으로까지 선정이 달라졌죠. 되면서 아예 그 위상이 달라졌다. 격상됐죠. 완전 격상이 네. 된 거잖아요. 앞으로 더욱더 쭉쭉 쭉 치고 나갈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이미 네. 시청자 수는 넘어섰고요. 그렇죠.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VR 기술 그리고 e스포츠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입니다. e스포츠 VR 라이브 중계를 여러분들께 함께하게 되겠는데요. 이제는 뭐 일방향적인 중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시청이 또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피니트 파이어에 참가하는 선수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굉장한 선수들입니다. 네, 네 선수가 오늘 함께하게 되겠는데요. 블루와 네. 레드 팀으로 나뉘어서 2대2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양손에 들고 있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인피니트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두 개의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근접 무기도 있고 로켓 런처도 있고요. 네. 방패도 있습니다. 네. 자, A팀, B팀으로 나뉘었습니다. 레드와 블루의 대결입니다. 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무기 잡아들어서 네. 원샷. 오, 네, 아주 빠릅니다. 깔끔한 에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요, 파밍을 잘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어허, 네. 처음에는 피스톨로 시작하는데 원거리에서 저격할 수 있는 라이플이라든지 아니면 그레네이드 런처 혹은 칼로 그냥 썰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이 무기를 거기다가 내가 직접 사용하는 듯한 그런 사용감까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FPS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샷 그리고 무빙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VR에서의 무빙은 이제 텔레포트 시스템이에요. 네. 네. 그 얼마나 잘 활용하면서 들어가서 치고 나오느냐. 네. 굉장히 그런 거를 포인트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서. 네.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더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쪽으로 이동해서 은폐와 은폐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쏘는 거. 정말 현실감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시면요 트래킹이 진짜 중요해요. 360도 내가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기를 집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허공에 대고 손을 펑적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실감 넘치는 이런 고갯짓 하나만으로 시점이 바뀌고 이렇게 네. 옆쪽으로 살짝 눕는 거. 네, 은폐은폐 하는 거 보세요. 진짜 이건 너무 몰입감이 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맞을 경우에 진동이 또 오죠. 그렇죠. 저게 진짜 해보면요 정말 거슬려요.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옆쪽에서 계속 진동 오면요. 이거는 안 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니터만 봐도 내가 계속 맞고 있으면 소리가 나오는데 네. 실제로 내가 저쪽 장비를 차고서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 진짜 달라요. 계속 그렇죠? 이제 얻어맞다 네. 보면 장비를 벗고 앞으로 뛰어나가고 싶겠지만 뭐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실감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그레네이드 런처 두 개를 들고 손을 높이 오토바이를 타듯이 높이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면서 사격하는 게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게임이고요. 네. 하지만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투사체 같은 경우에는 달성하기까지 속도가 있기 때문에 다크블레이드를 이용해서 텔레포트를 한 이후에 수평으로 컨트롤러를 휘두르면 그대로 썰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또 효과까지 가능하군요. 360도의 공격이 가능한 그런 VR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 드려야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지금 뭐 플레이어 1, 2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선수들이 어떻게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이렇게만 보시잖아요. 네. 하지만 360 VR 시스템으로 옵저빙이 가능해지면 내가 원하는 선수를 계속해서 뛰어놓은 상태로 그거죠.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네. 어찌 보면 핵심이라고도 볼 맞습니다. 수가 있겠는데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선수의 장면을 보고 싶다. 나는 이쪽 부분의 장면을 보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360도로 그렇죠,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e스포츠를 하다 보면 굉장히 숙제 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죠. 원하는 장면을 보고 싶은데 항상 그럴 맞아요. 수 없는 건데 네. 지금은 충분히 유저가 원하는 장면을 VR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플레이어 2가 11킬을 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면만 봐서는 이 플레이어 2가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내가 원하는 플레이어 2의 시점을 상시 띄워놓게 된다면 그렇죠. 이 사람이 블레이드 하나와 아직 피스톤 하나와 방패를 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플레이어 3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그리고 식으로 플레이어 3, 4를 봤을 때는 왜 잡혔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뭐를 잘못했는지를 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거의 비슷하게 킬수와 데스수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원하는 플레이어 혹은 내가 원하는 지역의 옵저빙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런첩이다, 런첩. 좋습니다. 나 전장 속에 진짜 내가 혼자 쏘나요? 먼저 맞았는데요? 네. 먼 거리에서 맞은 것 같죠? 네.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방패로 막아놓고 피스톨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사격. 자, 이건 3초 동안 충전하고 쏘면 그려와. 엄폐물을 무시하죠. 플라즈마 라이플. 자, 뚫고 들어갑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그렇죠. 팀 플레이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1분 아래로. 자, 맵을 먼저 장악한 다음에 숫자가 부족한 지역 아웃넘버인 상황에서 들어가서 먼저 잡고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B팀이 지금 4킬 정도를 3킬 정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 파밍 잘해서 근접해서 붙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3대 19입니다. 현재 네. A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둘 다 근접해서 들어갔다 나올 것이냐 한 자, 명은 지원 사격할 것이냐. 자, 쏘세요. 네, 쐈는데 눈치채고 어차피 느리기 때문에 네. 텔레포트로 도망갔죠. 네, 아 정말 이 장면들을 내가 와, 이 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느려요, 느려요. 위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쏘고 충전돼서 나가는 걸 지금 보고 있지만 네. 상대방 화면에서 봤을 때는 저 어마어마한 게 지금 날아오는 게 보이는 네. 거거든요. 무서워요. 네. 무섭습니다. VR인데 지금 FPS에서 요구되는 피지컬이 모두 다 들어가 있잖아요. 10초 남았는데 2킬 차이거든요. 자, 19. 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자, A팀은 버텨야 되고요. 멀리 떨어져야 되고요. 아, 킬이 나왔어요. 플레이어 1초. 머리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A팀의 26킬로 B팀을 꺾고 첫 번째 경기에 승리를 네. 가져갑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따냈는데 저는 그 이 화면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그 화면 중간에 왼쪽 아래 이 선수들의 실제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네. 선수들도 지금 360도 어디를 봐야 하는지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전장에서 경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국내에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360도를 동시에 렌더링을 합니다. 근데 고화질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프로세스를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시야가 보이는 곳에만 고화질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화질로 처리를 하고 있다가 시야를 돌리면 갑자기 고화질로 딱 되는 거죠. 그렇죠. 8K까지 네. 이런 고급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이제 2018년 12월부터 5G가 상용화가 되니까 그 5G의 속도에 걸맞게 다시 한번 또 360VR에 아. 네, 이 옵저빙까지 좀 도약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뭐 VR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고사양의 PC가 필요하다던가 예전에 PC방이 유행했던 것처럼 네. 이제는 지금은 VR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PC방이 유행했던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든 가정에 게이밍 PC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럼 난리 납니다. 그러면 네. VR도 분명히 대중화가 되면서 예. 1 가정 1 보급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화 그렇죠. 자체가 바뀌는 거고 그렇죠. 네. 삶 자체,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네. 인간의 그 모든 어떤 그 윤택한 지 그럼요, 그럼요. 예. 완전 싹 다 갈아치울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네. 분야로 이렇게 좀 적용이 가능한 이런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고급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e스포츠 종주국에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PC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5G로 넘어오면서 가장 또 각광받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아하. PC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러만 잘 가지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5G 통신망을 이용해서 고화질 혹은 고용량의 뭐 다운로드 서비스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소의 제약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중계를 전해드리는 입장에서도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여드리는 화면만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고 싶은 화면 분명히 다를 거고 네.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나만의 보는 기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걸 모두 충족이 되는 거예요. 공간에 제약을 없애고 그리고 일단 시야를 원하는 시야 내가 그 보고 싶은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나 네. 워낙 그
니즈가 다르다 보니까 맞죠, 네. 맞죠. 그런 것들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방향도 아니고 360도로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고 네. 그리고 이 단계가 점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뭐 5G 환경이나 뭐 기술 발달이 있다 보면은 저는 그러면은 정말 이건 진짜 마치 실사와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실사죠. 네. 이 정도면 정말 실사에 가깝고 거기다 진짜 내가 전장 안에 뚝 떨어진 느낌인 거잖아요. 네. 내가 전장 안에 뚝 떨어져서 여기에선 무슨 전투, 네네네. 여기선 무슨 전투. 정말 몰입감이 지금 현재의 중계보다 훨씬 더 상향이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스포츠 게임이라면은 내가 그 경기석에 있는 미국의 거예요. NBA 무슨 뭐 오라클 아레나라든지 네. 뭐 스테이플 센터에 내가 직접 가서 경기를 보고 있는 거랑 다름없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선수의 눈으로도 바라볼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서비스들이 시도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것이 그쪽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건 아니고 네. e스포츠 스포츠를 넘어서 네. 예, 뭐 경기 들어가면 또 다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인피니트 파이어 두 번째 경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A팀과 B팀의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e스포츠나 스포츠 직관 이 정도 느낌으로 안 끝나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나왔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서 네. 퀸의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BTS나 싸이의 공연을 그냥 현장에서 맞아요. 집에서 그 자료를 통해서 미국을 안 가고 집에서 평생 남는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60 VR의 직관력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현실감이 더해진다면 옆에 같은 팬들과 함께하는 느낌이 그렇죠. 들잖아요. 네. 네. 게임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플레이어 2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냐면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든 상태로 네. 무쌍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파밍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A팀입니다. 네. 플레이어 1이 한 손만 쓰죠? 굉장히 여유있게 그러게요. 네. 모종의 자, 협의가 있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앞선 라인에서 먼저 달라붙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라인의 선수들이 좀 지원 사격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지금 게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4대3, 4대3입니다. 1경기 때는 완전히 난투극이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대형을 갖추고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다가올 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앞에 있던 선수가 내 옆으로 와서 뻥 쏘는 거거든요. 네. 진짜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트래킹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시야를 잘못 돌리거나 아니면 발을 서 있는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네. 텔레포트에서 오는 상대에게 등을 내주게 되거든요. 바로 옆으로 네. 칼이 있습니다만! 칼을 휘두르는 순간 그냥 바로 옆으로 흘러들었죠. 네. 누워버렸습니다. 물론 각도가 그렇게 뭐 다른 리듬 게임처럼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호쾌하게 휘두를수록 손맛이 좋죠.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네. 거기다 조끼로 오기 때문에 그럼요, 네. 장비들로 이게 오기 때문에 더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방향전환이 늦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잡힐 수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죠. 네, 빠르게 시점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VR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플레이어의 실제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럼요. 지금 같은 경우도 키가 작거나 덩치가 작은 사람은 은폐용패에 유리하고요. 네. 키가 크고 팔이 긴 사람들은 사격하는 데 유리해요. 각이 더 잘 나오니까. 네. 그 에임의 그 자유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유리한 건데 지금 계속 그 선수들의 화면을 봤을 때는 옆으로도 돌고만 앉았다 일어났다 지금 막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자체가 실제 무빙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도 텔레포트에서 들어오는 동안에 네? 맞아서 사망을 했는데 네. 텔레포트가 연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쿨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1, 2초의 쿨타임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용하느냐가 그 상방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진짜 무섭잖아요. 네네. 이렇게 확 다가오는 느낌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텔포를 쓰고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칼 들고 들어오는 상대 되게 무섭잖아요. 네. 일부러 상대방이 텔레포트에서 들어오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로켓 런처 쏴주면 그렇죠. 역으로 카운터 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으로 살짝 보고 있다가 자아는 왼쪽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가 다시 오른쪽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예. 확 돌려가지고 쏘는 네. 그런 심리전이 필요한 거죠. 전문 용어로 노룩샷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른쪽 왼쪽으로 마우스를 돌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진짜 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방패가요.
그냥 들고 있으면 역쪽을 맞게 되거든요. 앞으로 정확하게 컨트롤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상대방이 들어오는 그 텔레포트 위치에서 조금 물란한 상태로 방패를 정확하게 들어줘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B팀의 반격이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19-24로 B팀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막 역전된 거죠. 네. 1경기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방패 라이플 조합 굉장히 좋거든요. 네. 뚫어버렸어요. 정말 방패 내렸어요. 지금 잘못해서. 네. 예. 들어와서 그냥 말뚝딜. 아, 이런 식으로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고 상대를 좀 방황시키는 플레이가 계속해서 그렇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샷감 자체는 레드팀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블루팀이 갑자기 선전하는 이유는 운영이 빌드를 좀 짰어요. 네. 예. 빌드를 짜고 어떻게 무기를 운용할 것인가를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초반 파밍도 좋았고요. 네. 아슬아슬한데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충분히 역전 가능한 스코어입니다. 이번에도 25-26 한 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 팀. 오! 플레이어 보아 지금 쌍칼이요 쌍칼! 이도류입니다. 이도류. 자 이도류 상황 이동해서 자 이런 거를 이런 걸 여러분들이 VR로 360 VR 기술로 보시면은 플레이어 4 아예 고정해놓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 앞에서 싸워. 내 앞에서 이런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네.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도류 19킬. 그리고 2대1 네. 경기다 보니까 한 명이 잡으면 나머지 한 명이 홀로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순간 이 포인트를 바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7초! 팀 반격 허용하지 않습니다. 28-30, 4초 남았습니다. 7차인데요, 이 포인트인데요. 자, 못 들어가나요? 1초! 아~ 자,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B팀, 블루팀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아, 첫 번째 경기에는 A팀이 승리를 할 당시에 네. 이 플레이어 2 선수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약간 글래디에이터 같은 모습으로 싸웠는데 그렇죠. 지금은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도류로 야 썰어서 지금 아예 그냥 B팀이 스코어상으로도 우위를 가져갔잖아요. 네. 역시 이게 선수들이 하면 할수록 VR 게임은 성장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적응을 해버려요. 그렇네요. 네. 네. A팀이 약간 그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샷발 샷이 좋았는데 에임이 좋았는데 B팀은 약간 좀 팀플레이가 좀 괜찮았었던 네. 네, 그런 두 번째 경기였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피지컬이냐 아니면 이 뭐 지능 두뇌의 싸움이냐 그렇죠. 뭐 이런 그 3세트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뭐 연령이 어릴수록 유리하다라는 이런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저도 정말 싫어해요. 저도 참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네. 자주 하는데 달라요. VR은 다릅니다. VR은 달라요. VR은 실제 나의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 영향을 끼칩니다. 네네. 손의 그 움직임이 아닙니다. 정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바이브를 계속해서 이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백전노장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전투에서 네. 얻은 그 습득감을 여기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경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A팀과 B팀의 마지막 세 번째 경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치열할 줄 몰랐습니다. 1대1이에요. 네. 사이좋습니다. 원점입니다. 지금 피지컬과 전략의 대결이거든요. A팀 레드가 약간 피지컬로 가고 있고 네. B팀이 좀 전략적으로 가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들었는지가 방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와. 원거리 무기를 드니까 방금 바로 달려들어서 근거리로 썰어버리는 뭐 이런 식의 공격들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죠. 텔레포트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2가 상당한 에임 실력을 또 보유하고 있네요. 지금 전사를 하거든요. 지금 A팀이 점사를 해요. 점사를 하기 때문에 2대1로 지금 싸우는 느낌이 있는데 B팀이 그렇다고 몰리느냐? 아니죠. 지금 B팀이 하고 있는 것은 뭐다? 파밍. 아~ 파밍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무기를 네. 찾을 때까지 잠시 네. 쉬었다 간다. 네. 그러니까 맵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360 VR 그 중계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중앙에 있는 지점들, 바로 저 플레이어 2가 있는 지점 이런 지점들은 아이템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이 넓게 있는 플레이어 1이 있는 저 바깥 지역 네. 그냥 피스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하, 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만한 또 가치가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작전 바로 짜야 돼요. 와, 4대 0 만들어 그, 4 만들어 놨습니다. 상대방이 좋은 무기를 찾으러 갔을 때 빨리 달려 들어가서 잡고 빠질 것이냐. 네. 그렇죠. 시간이 빠르지가 않으면 바로 로켓 맞고 뻗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현재 지금 플레이어 3는 사실 점수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만 플레이어 4가 상당한 또 실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복사했어요. 네. 8대 7까지 네. 결국 파밍인가요? 파밍이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맵 곳곳에 보시면 회복 키트 그리고 폭탄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사격을 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터뜨리냐도 3명 무서워요. 지금 플레이어 4가 어떤 그 아이템 들고 있는지 봐야겠거든요. 네. 킬까지 올라와. 아 역시 방패의 위용. 아 플레이어 3이네요. 네 플레이어 3이죠. 플레이어 4. 플레이어 3이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좀 아쉬운 아쉬워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약간 소극적이에요. 안정적으로 좀 가려는 것 네. 같아요. 차라리 네. 맞지 않겠다. 좋은 무기로 파밍을 하던가.
포켓런처였네요 지금까지. 네. 아 포켓런처로 9킬을 네. 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무기죠. 그렇죠. 엄청난 또 파괴력을 자랑하는 로켓런처였는데 어, 이렇게 계속 네. 빠릅니다. 스코어는 근데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네. 플레이어 3이 지금 거의 어그로를 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뒤에서 플레이어 4가 어모사격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나 에임과의 운영의 차이가 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략 트래킹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텔레포트로 빠져나가는 움직임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13대 13 점수는 동점입니다. 지금 플레이어 3는요 탱커예요. 탱커 일부러 지금 계속 방패 들고 네. 네. 나 잡아봐라. 어그로 끌어준 거고 네. 플레이어 2가 지금 파밍이 완성이 됐거든요. 한 아하. 손에는 칼, 아 지금 바꿨네요. 런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거리, 원거리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플레이어 4를 차라리 빨리 찾아서 둘이 들어가서 플레이어 4를 잡고 나오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공격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 3는 지금 현재 그냥 계속해서 시선되게 거기서 네. 방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플레이어 4를 빨리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아 근데 플레이어 4가 뭐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매서운데요? 네. 날쌘돌이에요. 네, 현재 1입니다. 이렇게 되면 B팀도 작전 바꿔야 돼요. 플레이어 3도 이제 방패 들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무기로 전환을 그렇죠. 해서 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승부를 봐야 되는 클러치 타임입니다. 하지만 A임의 A팀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3점 차가 났네요. 자, 붙어서 플레이어 3! 아, 네. 아, 플레이어 3 가루가 됐네요. 야. 네. 그래도 지금 방패 딱 들고 그래도 플라즈마는 위험하죠. 벽을 네. 뚫어버리니까 저거를 피해야 되는데 네. 아하. 그래도 1분이라면 플레이어 4의 피지컬이라면 어떻게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시간대는 1분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는 현재 A팀입니다. 자, 원거리 사격은 하더라도 은폐 잘 생각하고 텔레포트에 이 쿨타임까지 계산을 좀 해줘야겠죠. 아, 네. 플레이어 4가 굉장히 악점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쫓아갑니다. 자 플레이어 3이 그래도 좀 본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어그로 끌어주면 돼요. 그렇죠. 뒤쪽에서 옆쪽에서 싸우는 거 옆쪽에서 1포인트 차이에요. 거기다 계속 조끼 장비로 이런 진동이 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은 맞아서 터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그로 끄는 동안에 플레이어 4가 킬수를 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네. 30초 남은 시점에서 이거 양손 그레네이드 나왔죠. 플레이어 1 하지만 자, 더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제 3초도 보입니다. 남지 않았어요. 네. 트래킹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아이템 잡아야 되고 상대방 움직이는 거 봐야 되고요. 네, 네. 개인으로 본다면 플레이어 4가 상당히 점수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팀적인 면에서 4점 앞서 있습니다. A팀, A팀 이대로 가면 자, 로켓 10초. 날아오죠. 로켓 날아오니까 그냥 바로 텔레포트에서 잡아버립니다. 7초. 자, 이제 버티면 되죠, A팀은. 자, A팀 안정적으로 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1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30대 25로 이번에 A팀이 승리를 거뒀고요. 결국 인피니트 파이어의 승자는 A팀으로 결정됐습니다. 아, B팀의 초반 작전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걸 이제 간파하고 나서부터는 난전으로 끌고 갔던 이 피지컬의 A팀이 또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B팀이 두 번째 경기에서 뭔가 이제 빌드를 짜오는 듯한 그리고 어떻게 아이템을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전략적인 부분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A팀이 지금 잘했던 것은 텔레포트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용을 하면서 상대방이 먹을 것 같은 아이템들을 먼저 획득을 해서 네. 파밍을 방해해버리는 그렇죠. 예, 이런 전략들을 좀 보여줬고요. 네. B팀 같은 경우에 한 명의 선수가 공격력이 굉장히 좋고 나머지 한 명의 선수가 방패를 들고 버티는 것보다는 1분 30초가 남았을 때는 빠르게 전략을 수정해서 공격적으로 다 나갔어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 네. 타이밍을 놓쳤어요. 상당히 또 전략이 이렇게 통하는 이런 경기를 만나보셨는데 인피니트 파이어 아마 여러분들께서 전장에 직접 들어가서 이 장면들을 본다면 저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몰입감 넘치고 집중도가 넘치는 이런 경기들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인피니트 파이어의 중계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스페셜 포스 VR의 경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